둘, 셋, 야! 에휴, 이제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네요. 빨리 이 역병과 가뭄이 지나가길 기도해야죠. 아이, 우리 동네는 마녀가 없을려나? 마녀 찾으면 돈 좀 된다는데. 빨리 와. 서울인 아이들 부모도 없이 참 열심히 살아가네. 아이, 그렇습니까? 저 아이들은 부모도 없어요? 아이, 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. 둘인 남매도 아니고 고아인데 고아끼리 뭉쳐서 지내는가 봐요. 그렇습니까? 여러분, 우리 마녀 사냥에 대해서 돈 좀 벌어볼래요? 나왔어. 어? 하메, 어서 와. 자, 빵을 구해 왔어. 와, 또 빵이다. 아, 그런데 내 나이는 몇 살일까?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아마 나보다 어리지 않을까? 뭐? 내가 너보다 크거든. 어, 그럼 키 한번 재볼래? 저 올라와. 그래. 둘 다 이렇게 재고 자. 자. 어? 봐! 내가 더 크잖아. 뒤꿈치 때려라. 나중엔 내가 너보다 훨씬 커질 거야. 웃기시네. 자. 아, 맞다. 하메. 있잖아.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넌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내가 꼭 어떻게 해서든 찾을 거야.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널 발견했던 것처럼. 나도 하멜이 없어지면 끝까지 찾을 거야. 여기입니다. 여기. 여기 빨리. 정말입니까? 예. 지금 바로 마녀를 사냥하시다. 마녀를 잡아라. 마녀. 아! 스톱. 아, 이게 무슨 소리지? 어? 왜 이러세요? 이때까지 좋은 것 좀 봐. 다른 애들은 모두 병에 걸려라 죽거라는데 진짜 마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? 이 주민 사람들 이것 좀 보십시오. 여기 빵가루가 있습니다. 이 마녀가 기술로 빵을 만들어 봅니다, 여러분! 옳소! 이 자식들, 이 병에도 안 걸리고 이 말라 보이게 하자 저것도 다 속일 수가 있지. 이 자식들! 아니에요! 제가 옆 동네까지 그걸로 빵을 구해서 먹었을 뿐이라고요. 저 마녀 아니에요. 저 진짜 마녀 아니라고요. 주민 사람분들,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 빨리 저 마녀를 재판장님께 넘겨야 됩니다. 들어오! 이 동네는 영영 굶주림과 병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, 여러분. 들어오! 빨리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나 좀 하메 구해줘. 저 진짜 마녀 아니에요. 잘못했어요. 빵 안 먹을게요. 제발요, 살려주세요. 아, 우리 벨리타는 마녀가 아니에요. 제발 풀어주세요. 안돼, 벨리타. 제발 살려주세요. 자식, 시끄럽게 자식. 너도 죽고 싶어? 안돼, 벨리타. 벨리타. 이제 갑시다. 아, 갑시다, 갑시다. 마녀 자식, 이 자식 가만 안 둘 줄 알아?
아, 안 돼. 벨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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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벨리타, 미안해. 저기, 예. 어? 혹시 새벽에 끌려간 아이를 찾는 거라면 지금쯤 저기 옆 동네에 있을 거야. 나도 이 정도까지밖에 몰라가지고 미안해. 응?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유, 미안하다 얘들아. 나쁜 어른들이라서. 벨리타! 벨리타! 이 꼬마 녀석이 어딜? 비키세요. 저 빨리 가야 된다고요. 안 된다니까 이 꼬마 녀석아. 제발 한 번만 비켜주세요. 안 돼. 안 되겠다. 다른 길로 가야겠어. 조금만 기다려 벨리타. 내가 금방 구해줄게. 벨리타! 벨리타! 저기요, 혹시 노란머리에 10살짜리쯤 꼬마 아이를 본 적 있나요? 제가 모르겠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벨리타! 벨리타! 저기요! 어? 혹시 저만하고 머리가 노랑머리에 10살짜리 꼬마 아이를 본 적 있나요? 몰라요. 네. 벨리타! 저기다. 저기요! 혹시 노란머리에 10살짜리 꼬마 아이를 본 적 있나요? 모르겠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지? 마을 사람들이 저기 다 모여있잖아? 한번 가봐야겠다. 이만이야! 이가 역병을 터뜨렸지! 빨리 불태워 죽어버려! 죽어! 저 잠시만요. 저 좀 들어갈게요. 잠시만요. 잠깐만 비켜주세요. 죽으란 말이야. 죽어! 죽어 이 멍청한 마녀 녀석! 벨리타! 벨리타! 비키세요! 와야 안 된다. 돌아가라. 얘는 마녀가 아니에요. 얘는 제 가족이에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얼른 비키라니까. 제발. 빨리 마녀를 죽여라.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를 얼른 죽여라. 근데 마녀 죽으면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? 마녀는 나의 모습도 속인댔어.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. 맞습니다. 마녀가 빨리 사라져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.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. 제발 우리 벨리타를 살려주세요. 제가 죽을게요. 제발요. 안돼 벨리타. 괜찮아 울지마 하네. 나 찾아줘서 고마워. 나 행복했어. 앞으로도 부디
행복해줘. 벨리타! 정말 그런데 저 꼬마아이가 마녀가 맞소? 정말이라니까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을의 역병도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요.